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는 증시에 각을 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딱 좀 재보죠. 증시 30분입니다. 증시 각도기. 네.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아유, 넥타이가 아주 아, 네.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체크 가라라고 하죠. 체크 가라가 뭡니까? 아, 그거 잘못된 겁니까? 가라가 뭐예요, 가라가? 아, 되게 저는 친숙한 단어예요. 네. 가라란 말은 많이 씁니다. 네. 솔직히 가라 스윙.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어 안 쓰는 모양이죠. 아, 체크 아. 무늬. 무늬란 좋은 말이 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구나. 네, 각도기님 오늘 주말 지난 주말에는 미국장 쉬었죠. 아, 쉬었죠. 네. 포스 오브 줄라이인데 금요일 날 하루 쉬었습니다. 그럼 뭐 오늘 또 좋은 얘기 좀 해주시나요? 아,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마치 그 우리 김일근 상무님의 대들은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김일근 상무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했던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중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폐가 지난번에 두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도 폐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폐가 갈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위험을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가격이 뭐 우리가 뭐 GDP 대비 주가가 얼마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다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 중에서 하락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락? 네, 하락을 잘 이용. 빠지는 거? 네, 빠졌을 때 훅 잡아서 쭉 수익을 내는. 근데 그분들은 이미 한번 이번 3월 전에 현금을 되셨죠? 상당 부분 많이 마련했다가 빠졌을 때 사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하워드 막스 뭐 이런 분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과거에도 이렇게 위기 때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평소에도? 지금 좀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이 가격이 미국 시장은 싼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현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고 그중에 하나가 또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역시나 뭐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과거 수십 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또 일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번은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고 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건데 최근에 뭐 김단태님이 유튜브 김단태님이 글을 올려주셨던 건데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빌 에크먼의 그 인터뷰를 잘 보면 빌 에크먼이 뭐 시장이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면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분이죠. 맞습니다. 네. 이번 국면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번 공매도 잘못 쳤다 거의 망조 났다가 이번 국면에 확연하게 이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고 자산이 완전히 뭉개졌다가 그 자산 고점을 지금 다시 회복을 한 분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조지 클루니. 맞아. 그런 우리 분이야. 한국 우리 김동완 프로님도 조지 클루니 좀 닮으셨잖아요. 마시고. 네. 조지 클루니가 달려오지. 강서구 여기는. 저한테는 조지 클루니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이거 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져서 수혜받는 기업은 더 수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혜받는 기업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태도인 듯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상으로 보면 오히려 소비재가 더 좀 많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미국 국외 투자와 한국의 투자를 어떻게 갈라쳐야 되느냐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최근의 가치 투자자들의 실적 안 나오는 것과 연계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재 주식들이 잘 통합니다. 예, 소비재 주식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맥도날드라든가 그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전부 전 세계를 상대로 네네네.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게 소비재가 좋아진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대상이 이게 국제화되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뻔해요. 네. 반면에 세계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세계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예. 네. 반도체, 핸드폰,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자동차. 네. 일부 자동 예, 네, 자동차죠. 요즘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자동차 네. 아, 이런 건데 이쪽에서 보시면 대부분 뭐냐면 이게 부품이에요. 대만처럼. 그렇지. 이게 부품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글로벌 공급 사이클에서 보면은 그 완제품을 만드는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먹이사슬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앞에 앞단의 회사들이 잘 나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앞단의 회사가 조금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마치 그 리본의 끝처럼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네. 네.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예, 부품이니까 이게 큽니다. 그 실제로 부품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 지난 10년간의 등락을 보시면 굉장히 요동이 커요. 예, 반토막이 났다가 두세 배가 올랐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이제 미국하고 투자할 때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메인은 부품주들이 많이 있다는 거가 다르고 또 하나는 이 메인인 부품주들은 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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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제 달라서 그 글로벌리하게 이제 미국 투자자들처럼 소비재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재로 수익을 내려면 절대 저평가 영역에서 들어가서 시간을 그냥 낚는, 시간을 그냥 투자하는 이렇게 해야만 수익 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는 그런 국면을 감안하시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 네.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 미국의 투자자들처럼 사전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즉 현금을 완전히 마련하고 있다가 대응을 하기에는 기회 비용이 조금 미국 사람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예.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왜냐하면 사업의 특징이 예. 이게 왜 플럭체이션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위로 올라갈 때 쭉쭉쭉 올라가서 아 우리는 뭐 그냥 기다릴 거야 하면 기다릴 수는 있어.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 놓친 게 꽤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 좀 어려. 그래서 한국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말 벼랑을 향해서 가는 버스 있잖아요. 네. 열차가 벼랑을 향해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약간 늦게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성향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은 저수익률도 만족해야 돼. 연 8% 10%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분은 빨리 내려오시면 돼요. 네, 빨리 내려오시면 위험을 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의 성향이 공격적이야. 막 네. 15% 내외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그만큼 위험을 떠안고 좀 늦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차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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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나는 이제 8% 10% 만족하는데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8%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그게 깜깜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때는 뭐 이렇죠. 지금 한국에서 죽지 않은 업종을 찾아야죠. 그럼 죽지 않을 아니면 뭐 죽지 않을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글로벌 이야기 앞단에 얘기했던 우리 권수민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네. 바로 그 부분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네. 아까 앞단에 제가 끝에는 못 들었는데 이거죠. 배터리 데이 때 누가 파트너로 나와요 이번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파트너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에 네, 배터리데이 배터리 파트너가 누가 나오냐면 네. 하나는 파나소닉이고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하나는 CATL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아닙니다. 네. 오. 자, 왜 CATL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루머상으로는 킬로와트당 저기가 뭐야 CATL이 네. 80달러에 공급하는 거 아니냐는 루머가 있어요. 원래 얼마에 따르는 경우는? 120달러 선입니다. 아 이게 그 좀 전에 했잖아 셀투팩. 예. 네. 예 맞아요. 모듈 없이 네. 셀투팩.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권순우 기자가 알려주셨지. 아 네네네. 그렇게 하면 가격을 더 낮추는데 네.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낮다는 설이 있어요.
더 낫다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는 무조건 싸게예요. 무조건 싸게. 예, 그래서 원통형으로 간 것이고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러면 CATL이 만약에 정말 $80 언더로 제공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그 일이 지금 한국 시장에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요? 지난주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순도 즉 고용량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서티가 높은 네. 쪽에 재료 쪽으로 랠리를 뽑다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CATL, LFP 인산철까지 쓰네 하면서 이게 그 뭐야 에너지 덴스티가 전부가 아니구나. 가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상업적으로는 그렇지. 상업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덴스티가 높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랠리 뽑았거든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더 이상 말씀 못 드립니다. 더 이상 위험하기 때문에. 아 자동차 배터리 그 관련주 중에서. 네. 예,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죠. 헤게모니 관련해서도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워낙에 수요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른 업체에 비해 몇 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대 수요자를 어떻게 무시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선도를 다 하는군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은 살아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 의 총량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니 더 늘어날 것 같으니 50만 대 이상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하거든요. 이게 모델 Y가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약간 RV 차예요. 소형 RV. 네. 소형 RV 차이거든요. 네. 이게 그 뭐야 생산 대수만 맞으면 모델 3 저리가라로 많이 팔릴 겁니다. 분명해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합니다.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100만 대를 만들면 100만 대가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왜 배터리 삼사하고 돌아다니냐면 이게 큰일 났거든. 배터리 쇼티지. 2023년에서 2024년. 우리가 배터리 데이네. 오늘이 배터리 데이입니다. 오늘이 3% 네. 배터리 데이다. 네. 그 완전한 쇼티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쪽 업황은 안 죽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정 안 된다면 하반기에 정말 유지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 에너지 덴시티 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영어 잘 몰라서 들은 대로만 하면 에너지 저장 용량. 네. 예.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효율성 하여튼 많이 축적하는 거. 네, 예.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뭐 밀도 요 정도 해서. 예, 맞아요. 되겠죠? 에너지 밀도. 예, 네. 그렇죠. 예, 밀도가 네. 많이 나가는 그 정도. 예,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고 또 하나 강력한 셀 업체 중에 하나가 누구냐? 테슬라가 강력한 셀 업체다. 네네네. 라는 것도 이제 담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좀 해드렸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 5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확진자 숫자가 코로나 네. 확진자 숫자가 그래서 근데 이제 주말에 조금 뭐 그 뭐야 이게 관측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 집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줄었죠. 네,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면 오늘 미국 시장 충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5만 5천에서 더 늘어났다면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럼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다면 지난 주말에 데이터가 맞다면 미국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에 약 4%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빵빵 터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 시장은. 그리고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5만 넘어가니까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3이 빠졌고 프랑스는 0.8, 독일은 0.4%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달러 지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강세도 아닌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WTI는 $40 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 금값도 1780대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구리값은 한 1% 밀려서 6016.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6000을 지켜주면서 계속 갈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흥국은 지금 이렇게 원자재가 오르면 신흥국이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겠죠. 상하이도 올랐고 황생도 올랐고 브라질 보베스파도 0.5%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한국 시장도 굳이 나쁠 것은 없는 상황인데, 네. 제 생각에는 어제도 일반인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기예요. 불안해 하십니다. 현재 상황을? 예, 불안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직업병인데 자꾸 거꾸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불안하니까? 아, 불안해. 불안해하네. 생각보다 좀 편안해지겠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해한다는 거, 언제 어떻게 하라. 근데 그 김일구 상무님 말씀도 그렇고, 제 얘기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드렸던 말씀이 막혀 있는 거 뻔하거든요. 떨어지면 연준이 다시 들어올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그 돈 넣었던 거 좀 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위아래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 끌기 들어간 거예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를 들어가서 환기 기업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환기 기업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빼겠죠. 네. 네, 코로나도 그때 이제 더 이상 창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은 좀 애매해요. 환기 기업들의 상황들이 해소가 빨리 되면 외국인 매수가 빨리 나타날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 정도인데도 안 나타났다는 건 네. 미국의 환기 기업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결국은 한국물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달러가 유입되는 상황이면 미국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것도 틀리지 않은, 수급으로 보는 그 역으로 엮어서 보는 네. 미국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배터리 얘기 포함해서 아주 도움되는 얘기 많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